오늘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최병진 팀장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는 어떤 종목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TYM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960년도에 이제 설립 때 연역 깊은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사업 부문을 보았을 때 이제 농기계 사업 부분이 존재하고 필터 사업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 농기계 사업 부분의 매출 비중을 보았을 때 이 기업의 이제 절반 이상 차지하는 부분들도 존재하고요. 특히나 농기계 사업 부분의 이제 70%가 트랙터 부분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트랙터 사업 부분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에는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업 쪽에 수출로 이제 국가의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의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인 수혜 기업으로도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의 이제 비중을 보았을 때 수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환율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환율 금리 인상에 따라서 환율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하여금 이제 올해 상반기 실적도 양호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 3분기, 4분기 실적 또한 우수하게 나오면서 현재 주가가 오히려 저점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구간대 자체가 어느 정도 상단 구간에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구간대에서는 이제 정치 테마격 흐름을 나타내다 보니까 상승분을 만들어낸 상황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실적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에너지를 응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기간만 소요되면서 에너지 응집의 마무리 단계로 온다면은 충분히 강한 슈퍼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단기적인 목표 주가 말씀드리자면 2,700원 부근 잡아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조금 길게 잡겠습니다. 2,0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 TYM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전략까지 함께 세어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